짜잔. 오늘의 반찬은 어머니표 갈비찜에 어머니표 도토리묵 그리고 어머니표 김치입니다. 집밥 3종 세트. 준내 맛있겠죠? 무슨 갈비찜이 이렇게 크냐고요? 고기를 큰 걸 썼으니까는. 제가 한 거는 전기밥 속 밥이 있죠. 김치 안 덜어 먹냐고요? 예, 그냥 먹습니다. 여럿이 먹을 땐 나눠 먹는데 혼자 먹을 때는 그냥 먹는 게 편해요. 괜히 설거지거리도 귀찮고. 어머니가 도토리묵을 해주셨는데 싱거워요. 간장을 좀 더 넣으셔야 되지 않을까. 근데 뭐 건강하게 먹으면 좋으니까. 김치는 아무래도 덜어 먹는 게 위생적이죠. 근데 나 혼자 먹는데 뭐. 맛있지 있어. 밥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많아요. 대접에 꽉 찼어요. 배가 너무 고파서. 그리고 이게 갈비찜. 준내 맛있음. 야, 진짜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시켜먹는 것들은 깊이가 달라. 진짜 맛의 깊이가 다른데 어떤 느낌인지 알 거야. 이게 소갈비찜인가? 돼지갈비찜인가? 갈비찜을 너무 오랜만에 먹어서 이게 손지 돼지인지 구분이 안 가. 소겠지? 맛은 소거든? 솔직히 집밥만 한 게 없지. 와, 진짜 맛있다. 아, 너무 좋다. 행복하다. 이것이 행복인가? 청산! 이렇게 밥 먹고 노래 한 곡 부르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먹고 똥 한 번 딱 싸고 오면 이것이 행복이지. 내 말 맞지? 와, 갈비찜 큰 거 봐라. 와, 우와, 내 얼굴만하다. 짜잔. 야씨, 엄청 크다. 고기가. 야, 이건 살 걸 보니까 손데. 아, 돼지인가 모르겠다. 사실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. 소돼지 구불만고 그냥 맛있게 먹자는 주의예요. 김치에 기름 둥둥 떠있는데 그만큼 제가 어리석진 않아요. 접촉면을 최소한으로 하고 있어요. 괜찮아, 나 혼자 먹을 거야. 이거 그리고 어차피 한 3일이면 다 먹어. 진짜 길어야 했지. 내가 김치 진짜 좋아해요. 식당 같은 데 가면 김치를 최소한 두세 번은 리필해요. 맛이 있어. 이 갈비찜 어디서 팔잖아? 그러면 맨날 사 먹을 듯. 비싸도 사 먹을 듯. 준내 맛있다. 자, 다 먹은 뼈는 한쪽에 헤어 놓을게요. 용돈 드리는데 어머니가 받으시나? 니 쓰라 그러지. 힘들게 돈 벌어서
리스라 그러지. 아니 보통 그리고 부모님이 자식들보다 돈이 많으셔. 돈은 많으신데 자식들한테 많이 쓰셔서 그렇지. 니들이 다 닦았어서 그런 거야. 우리가 니네나 나나. 진짜 맛있다. 봄이잖아요. 봄에는 이런 향긋한 걸 먹어줘야 돼. 인생 철수형처럼 살고 싶다고? 사세요! 나처럼 사는 거 어렵지 않아.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면 돼. 와, 나 욕심 봐. 밥에 갈비찜이 남은 게 있는데 혼자 먹는데 남이 뺏어 먹을까봐 갈비찜 쟁여놓기. 와, 씨. 이러니까 살이 찌지. 와우. 너무 맛있다. 어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이러니까 결혼. 야, 결혼하면 내가 하나 자신 있는 건 와이프가 어떤 음식을 해줘도 물갈비급만 알면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어. 자기가 요리를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. 어, 나 요리 천재인가? 식당 해볼까? 이런 급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. 맛평가는 냉정한데 그래도 다 맛있게 먹어. 처음엔 약간 섭섭할 수 있어. 맛평가가 냉정하니까. 근데 다 먹어. 준내 맛있게. 그러면 기분 좋지. 짜잔, 한 대 접근 깔끔하게. 진내 맛있어.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이 공기에 꽉 채웠어요. Not bad.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? 아직도 더 먹을 수 있어요. 배고파요. 이만큼을 먹었잖아. 배가 안 차. 야, 내가 이래서 살이 찌나 봐. 어, 진짜 맛있어. 지금 갈비 더 갖고 오잖아. 밥 더 먹을 수 있어. 근데 이거는 머리로 참는 거야. 나는 짐승이 아니니까. 와, 씨. 잘 먹었다. 아, 좋다. 자, 먹고 나서 바로 몸무게 한번 재볼게요. 풍채는 완전 들짐승이신데요. 야, 이렇게 먹었는데 89.6kg야. 진짜 나 요새 덜 먹긴 하나 보다. 밥 한 숟갈만 더 떠올까? 아니 너무 아쉽잖아. 아, 그만 먹자. 그만 먹자. 아, 그래. 난 돼지 여기서 아니야 아니야. 약간 항상 그랬어. 우리 엄마가 아쉬울 때 그만 먹으라 그랬어. 배부를 때까지 먹고 미련하다 그랬어.